솔직히 거기서 벤치마킹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또 평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 편한데요, 진짜? 네, 손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오, 우리가 보셔요. 네. 보셔. 얼마죠? 한번 살펴보려고요. 인천까지 오게 되네요. 이게 되지 않다. 이거 갑자기 왜 떼주시지? 맨날 새 건데? 이 차는요?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1인승 가가지고 예. 9인승으로 해서 좀 저가형 특장차. 돈이 없으신 분들도 좀 저렴하게 탈 수 있겠고. 네, 네. 여기 혹시. 네. 그 제가 어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네.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오, 네. 또 중고차시고. 예, 맞아요. 예, 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리얼한 상황이고 네. 제가 차 보러 왔다가 이 차 보는데 우리 저기 김민 아, 예, 맞습니다. 예, 김민수 중고차. 김민수 중고차. 예. 오, 우리 대표님을 만나게 되네요. 예, 예, 예. 발열 체크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가서 보겠지만 네. 카니발 그 리무진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중고차도 하시는데 네. 업무상에서 큰 문제는 없으세요? 아, 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면 신차도 되는 거고 저는 중고차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저렴하게 더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고민했던 게 예. 제가 이제 카메라 장비도 많아가지고 네. 가끔 게스트분도 막 타시면 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렉스도 봤다가 네. 결국에는 카니발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스타렉스 하면은 약간 화물차 느낌도 크고 그렇죠. 카니발 이런 특장차는 하이리무진은 예. 다 들어가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승차감도 더 편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틀리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왔다가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네. 특장차 네. 리무진 완전히 기대가 되네요. 예, 예. 아 대표님 여기군요. 네네. 네, 스타 리무진이 보이고 매장이 방문은 네. 예약. 아 여기 방문은 예약제입니다. 제 채널 보시고 예, 보시는 예. 분들은 알아요. 예. 근데 모르시면 지나가다가 왜 문 닫았냐 이렇게 그렇죠. 저희 방송은 아무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저희들은 철저하게 예약제. 전화만 주시면 예,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미리 연락만 주시면 그죠. 예. 여기가 저희 전시장입니다. 아 예. 예. 전시장 겸 저희 차량 세트장입니다. 아, 아니 중고와 예. 신형 모델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거 풀옵션인데요? 예, 풀옵션이에요. 와 예, 예. 그렇군요. 여기 거의 뭐 스튜디오네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자 그럼 본방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 이렇게 뭔가 화려한 그런 업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김민수 중고차 우리 대표님을 만났고 갑작스레 신형과 구형 이 친구들의 어떤 특장이라고 해야겠죠? 리무진인데 이 차량이 어떻게 개발이 됐고 대표님의 마인드는 어떤지 지금부터 가볍게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일단 제가 흥미로운 건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퀄리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대표님 가격 착하죠? 퀄리티 대비 착합니다. 그렇죠. 제가 들었을 때는 착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와 대표님 이제 대표님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대표님. 예. 저랑 같이 방송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네. 저의 영광이죠. 워낙에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시라 저희 그리고 확진자 아니고 발열 다 했고 이렇게 마스크 벗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일단 예인 것 같아요, 대표님.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특장이고 완전 리무진 차량으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얘가 지금 예. 옆에 있는 이유는 대표님, 예.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를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그죠? 스타 리무진의 샘플 차량인데요. 예, 예. 제가 사실 특장만 한 5년, 6년 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중고를 사다가 아니면 다른 공장에다 의뢰를 줘서 예, 예, 예. 다른 제품들은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매, 소매를 했었죠. 하다가 각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고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욕구가 있었거든요. 아, 예. 이번 기회에 예. 제가 직접 제작증을 내고 업체를 차리고 제가 원하던 컨셉으로 차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사실 얼마 안 된 새 공간이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예. 개발에 대한 어떤 노력은 옛날부터 하셨고. 예, 예. 그 전부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표님 아시다시피 네. 많이 다니잖아요. 특장차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퀄리티가 다릅니다. 아, 당연히 그러실까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분도 있어요. 근데 예, 특장을 예.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아요. 자, 대표님 시동도 걸어주셨고 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것도 같이, 여기도 예, 같이 열어볼게요. 예. 왜냐하면 살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비교가 좀 예, 필요하죠.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아니 회전이 되어 있네요. 예, 기존 특장차들 보시면은 예, 예, 예. 좌우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얘는 제가 회전까지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보통 차들이 타면 아빠들이 이 차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도 네네. 태우고 네네. 저 역시도 애들이 두 명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고른 네.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잠깐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 놀러 갔을 때 이런 느낌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참고로 테이블도 네.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네. 테이블 잠시 후에 한번 네. 보도록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올라가볼게요. 야, 제가 3열에 앉아보겠습니다. 리모컨이 남다릅니다. 무슨 네. 핸드폰 같이 생겼어요. 제가 가볍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예. 특장차를 많이 하다 보니 다른 특장차들은 이 무드등을 껐다 켜고 예, 예, 예. 그리고 밝기 조절 살짝 되고 하지만은 리모컨에 약간 취약한 점이 있다는 걸 느꼈고 좀 이런 게 어떤 터치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옆에는 RGB 색상으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터치만 하면은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원하는 색상이 조절이 되고 밝기 역시도 이렇게 하면 줄여지고 이거 애들이 많이 갖고 놀 것 같은데 고장 안 나겠죠? 예, 고장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신경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각각 독립되게 이쪽 스위치도 예, 예. 이렇게 하면은 꺼지고 켜지고 예. 이쪽 부분도 꺼지고 켜지고 예. 독립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각 VLL로 예, 얘를 예. 만약에 이렇게 켰을 때 얘만 밝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되고 또 줄이고 싶으면은 이렇게 줄이면 되고 저기 여러분 제가 네. 지금까지 봤던 무드등에 대한 어떤 범위는 최고 안정성은 있네요 진짜로 지금 이거는 공기청정기 여러분 예, 이런 거 공기청정기라면 특장차 유튜브 채널에서 찾으면 예, 많이 예. 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 부분은 조금 합니다. 흔한 부분이지만 예. 이제 이런 무드등하고 이런 시스템은 저희 스타 리무진에 만한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예, 예, 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장난치고 싶어요 진짜로 색깔이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터치가 잘 되지? 자 대표님 근데 예. 디테일한 거 여러분 잠시 후에 섬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죠? 이 차요? 예. 제가 이 차 중고거든요. 예. 3만 이게 중고로 한 거예요? 현재 이거는 중고입니다. 성격 되게 영원하네. 역시 대표님이 중고차 하시는 분은 많긴 많네요. 예. 틀리네. 풀옵션 차량으로 지금 5,500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예. 이게 첫 샘플 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많이 들어간 차예요. 5,300 정도에 5,300 제가 판매를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연식이 몇 년식이죠? 이게? 얘는 18년 19 각자 차량인데 그냥 18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완전 무사고에 예. 3만 킬로. 3만 킬로. 예. 거기에 완전 풀옵션이에요 지금. 예, 완전 풀옵션입니다. 옵션 근데 이건, 1도 안 빠진. 이거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 소비자분들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예. 좋고 이게 깔끔하게 매칭이 싹 들어가고 무드까지도 적절한 어떤 배열을 보여주니까 안정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제가 여기 또 노래방 네. 기능까지 네 노래방 그때 저는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노래방은 좋은데 네. 두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시끄러울까봐 근데 방은 확실하겠죠? 아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쪽 시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지금 뭐 좀 여러분들 버르장머리 없이 보일까봐 제가 다리는 차마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다리 편하게 올리면 괜찮을 것 같고 트렁크 열면은 그렇죠. 완전 또 평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평상이 되기 전에 잠시 후에 이제 얘를 당겨서도 네. 평상이 돼요 트렁크 굳이 안 열어도 돼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렇게 돼서 차박도 가능할 것 같고 테이블도 연결이 가능한 거는 예, 예.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대표님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가죽의 퀄리티 아 자, 가죽이요? 예. 지금 저희가 예. 가죽을 보시면은 아, 예, 예. 이게 보통 저희들이 쓰는 그 인조 가죽이에요 그냥 이런 인조 가죽들은 한 2-3년 지나면은 예, 예. 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예. 이게 국내산 가죽이고요 천연 가죽이고 저희가 쓴 게 이게 나파 가죽이에요 나파 가죽 예 아이고 독일차에서 많이 쓰는 예, 거 예. 나파 가죽인데 나파 가죽이라도 저희가 시공을 어떻게 했냐면은 예, 예.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다른 업체들은 사람이 닿는 부위만 나파 가죽을 사용해요 예, 예, 예. 지금 기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 옆에까지도 옆에. 나파 가죽 시공을 했어요 예, 예. 이 옆에도
어. 네. 대부분 돈 아끼려고 여기 헌금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어.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근데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차장사를 오래 했잖아요. 예. 아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좋으면 뭐예요? 한 2, 3년 지나면 여기가 사람이 이렇게 앉다 그렇죠. 보면은 꺼져요. 여기가 예. 꺼지고 예. 여기가 갈라지고 터지고 하거든요. 예.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여기는 나파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저희 매장에서 한번 봤지만 예. 그 기존 순정이잖아요, 걔는. 예. 갈라져 있어요, 여기가. 네. 이렇게. 그렇죠. 순정, 네. 순정은 저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네.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저는 이 패턴을 예. 좀 이렇게 길게 줬어요. 어, 이렇게 쭉쭉. 어. 왜냐면은 좀 시원한 느낌도 드는 것도 있지만은. 에스클래스 같아요. 그렇죠. 약간 예, 예, 솔직히 예. 거기서 벤치마킹 많이 했어요. 에스클래스하고 예. 벤틀리 그런 거에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네. 여러분 네. 여기도 네. 이것도 제가 앉아볼게요. 역시 차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라 네. 그걸 딱 캐치를 하셨네요. 네. 여기가 아 그렇죠. 이렇게 올려놓고 되면은 어우 편한데요 진짜. 네. 지구공 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저쪽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네. 어. 이거는 그러면 이 가죽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우리 스타 리무진에서 위임하셔갖고 그렇죠. 생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공장 따로 있고요. 부천에. 예, 부천에. 있고 예. 이 안에 있는 모든 아이디어는 예. 다 제 머리에서 나온 거고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여기도 공정이 사실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아.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패턴하는 데는 이렇게 실밥만 넣고 다이아몬드 모양 만든 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엠보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이차감 있게. 어, 그렇구나. 네,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게 어. 공정이 더 들어간 거예요. 아. 보는 사람들 하고 이런 데도 예. 다 이렇게 엠보로 해서 예.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다 넣었어요. 어. 그냥 모양만 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말 한 땀 한 땀 신경 써서 만든 차입니다. 대표님 이거 통풍 아니잖아요. 통풍 아니지만 통풍도 됩니다. 적용 가능하다? 네, 적용이 아, 가능해요. 그렇구나. 여기 예. 다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예. 정밀 타공이 되어 있어서 예. 통풍 원하시면 통풍 언제든지. 아, 이거는 진짜 이런 차 내가 탐난다. 예.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범위는 이제 포지션이 순정으로 그대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 그죠? 이건 안정감 있게 네. 가야만 합니다. 김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하시니까 예. 음원을 틀 수 없어서 우리가 우포를 못 느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아, 그 참 이거 커브드 TV. 예. 야, 요거 말씀드리고 가야 돼요. TV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예. 홍 팀장 내 거 핸드폰 좀 주세요. 네,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예. 어, 깨알같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뷰를 누르면은 오 됐다. 그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이게 참 편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올리신 거예요. 이거 오늘 올리신 거예요. 자기 단지 네. 제가 잘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네. 여러분 저기 5초만 보고 갈게요. 아, 저 판매됐어요? 네. 이미? 아, 이벤트로 제가 판매하는 차가 있거든요. 두 대 중에 한 대는 판매가 됐어요. 아, 아까워. 예. 네. 아. 고객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갖고 쓰면 네.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모니터가 예, 예, 예. 기존에는 정품 하이리무진, 카니발 하이리무진 20인치. 예. 요 정도 된 게 들어가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작아요. 예, 예. 기존 특장 업체들은 한 요 정도 되는데 24인치 쓰죠. 예, 예, 예. 저는 27인치인데 어... 삼성 커브드 모니터. 커브드예요 지금. 완전 예. 휘어졌어요. 네. 왜 커브드를 네. 넣냐면은 예. 이 차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예. 좀 더 아. 협소한 공간을 들어가게. 최대한 활용 좀 하고 싶어서 아. 제가 와이프하고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쳤을 때 얘를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영화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서라운드하고 좀 더 편하다. 극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드등하고 이런 컨셉이 좀 잘 어울리게끔. 예. 예. 여러분 진짜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표님 예. 안 편한데 편하게 하는 거라고 티가 확 나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편하다. 어.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지금 이게 서라운드를 전달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 아쉽다. 원래 요 뒤에 예. 지금 이 지금 공기청정기 뒤에 있잖아요. 예. 이쪽에 앰프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요? 예. 여기 어, 네, 이 공간에 앰프가 좀 작은 앰프가 들어가 예, 있고 예. 노래방 같은 거 옵션 사항인데 예. 이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 제가 무선 마이크를 넣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아. 좀 많이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아, 안 되겠습니다. 잠깐 신발 좀 벗고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벗고 여러분 이게 이제 발을 올리시면 돼요. 이게 좀 편하게 올리시려면 예. 그냥 얘를 좀 더 빼시고 아, 좀 빼서 예. 예. 다리 좀 넉넉하게 해서 놓고 여기 예. 놓고.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이구,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누워서 그냥 아우
진짜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딱이네. 잠시 후에 평상으로 저희 한번 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쯤에서 예. 우리 테이블 좀 한번 연출해 볼까요? 아, 여기다? 예, 아, 그렇죠. 예, 예. 테이블을 연출을요? 예, 예. 테이블 하기 전에 예. 얘는 또 이게 또 위고 요 위로도 올라가요. 어. 지상구가 조절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얘는 예, 예. 그걸 왜 해 놨냐면요. 예, 예. 혹시라도 모르게 아빠들이 어.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 싶으면은 올려서 여기도 아, 야, 야. 짐 놓고 그렇게 쓰라고 이 그러네. 공간도 이렇게 좀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게 예, 예, 예.